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 주님의 예,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今日この時間主の力が望まれ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너무나도 예, 유명한 예, 이야기죠. 나상 다윗과 골리앗의 話は とても 유명한 話なんですね. 우리가 이 다윗과 이 골리앗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하는 이유는 예, 무엇인가요? 나상 우리たちが この 다윗과 골리앗의 話に 공감できる 이유는 なんでしょうか? 네, 그것은 우리 삶에 항상 예, 골리앗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소ですね. 우리たちの 인생에 이츠모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あるからなんです. 그리고 예,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는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소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ものが 큰 ものに 맡겼다 という 진짜가 우리たちの 心に 용기와 기쁨을 与えるからなんですね. 그래서 골리앗은 예, 내가 그 상대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리앗というのは私の力では勝つことはできない勝てない存在を象徴するものだと言えるのです. 그리고 다윗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では私の中に生きておられる神様がおられるということを象徴する存在だと言えるのです.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윗을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우리たちは私たちのうちに生きているこのダビデを読み起こすことべき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今日この時間神様がそのことをなさってくださることを期待す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와 페리스테인의 군대가 단이를 헤다테테 무카야테이르 조쿄난데스네. 양쪽 산에서 서로 대치하면서 40일 동안에 싸우지 않고 서로의 그 전세를 이렇게 살피는 중이었습니다. 대류가와니 무카야와세타 마마 40일간 타타카와즈 타다 오타가이노 타타카이노 계세요 파악시테루 도코로난데스. 근데 상황이 이 블레셋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카시 코노 조쿄가 페리스테진니 유세니 카타요테 이키마시타. 왜냐하면 블레셋에게는 거인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제나라 코노 페리스테진노 군타이니와 교진 골리앗테가 있다카라데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인들에게 向かって このように 叫ぶのでした. 나랑 싸울 자신 있는 사람은 나오라. 우리と 戦う 자신이 있는 사람은 出てこい.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しかし今日の本文の 24절을 見ますと このように 書いて あります.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의 사람은 미나 그 남자를 見た時 その前を逃げて非常に恐れた.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모습과 그의 말에 두려움으로 반응하면서 숨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의 모습과 그 말에 非常に 恐れて その前を逃げたと 書いて あります. 여러분 사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누가 먼저 기선을 제압하느냐라는 제압할 수 있는가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페리스테진의 戦いは 誰が 先に 기선을 制することが 되기를까 という 戦いでした. 제가 고등학교 때 싸움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견과 強い 유진가 있었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 친구였어요. 그래와 소리부터 세타켄와 大きく ありませんでした. 근데 자기보다 키도 크고 덩치가 큰 그 아이들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분요리면 세모 다깝게 뭐 타이각도 이뭐 고를 전부 우치마카스노데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유진가 와타시니 고 유탄데스네. 싸움을 많이 하면서 나보다 덩치가 큰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체득했다고요. 네, 僕はね, 견과를 탁상 시てるうちに 僕より 大きい子に 勝てる 코츠를 掴んだんだ. 그것은 힘이나 그 싸움에 기술이 아니라 それは 力や その技ではない. 먼저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라. 먼저 先に 相手の 기선을 制することなんだ. 그걸로 말로 하든지 주먹으로 하든지 먼저 기선을 이렇게 제압하면 그러니까 귀를 죽이면 된다고 하더라고. それが言葉であれ拳であれ先に犠牲を制する者が勝ちなんだ.
그러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스로도 뭐 세다케가 오키 가로가 소리와 관계 나이도. 그러니까 먼저 기싸우면서 이기면 그건 이기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니라미 아이데 가테바 갖춘다 또 言って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렇게 먼저 기선을 그 제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가 このように もう 기선을 제されて しまった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 큰 골리앗의 말에 벌써 기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교진 골리앗의 言葉に もう 기가 折れて しまっている 状態でした.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하고 싸움다기 전에 이미 패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뭐 페리시테즈도 戦う 前に もう 既に 負けた 事になっていたのです. 그러니까 이것은 싸워 보나 마나 뭐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 뭐 戦わなくても もう 결과와 わかる ものでした. 왜냐면 그들의 마음이 이 두려움에 이렇게 눌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제나라 카레라노 코코로와 오소레니 토라와레테 있다카라데시타. 그러니까 거인 골리앗이 더욱더 자신감이 차서 막 싸움을 막 부추기는 것입니다. 스르토 골리앗테와 뭐 모토 지신카니 미치테 뭐 아오테 크루노데스. 골리앗이 40일 동안에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쇼 미마스토 골리앗테가 40일간 아사, 요르 이스라엘 노마에 데테키테 아자케타리 바카니 시테타 토 카이타리마스. 40일 동안. 40일간 데스. 그러니까 겁을 먹어서 싸워야 할 그 싸움인데도 이스라엘이 싸우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타미다치가 뭐 골리앗을 보면 すでに もう 怖くなって 戦う 勇気を 失って 戦わずに いたからなんですね.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나오라고 싸우라고 별의별 그냥 막말을 막 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その 이스라엘 군대에 向かって もう 出てこいよ と もう 汚い 言葉を もう 出任せに 言うのでした. 그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그 언급하면서 이렇게 무포도크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니와 카메사마노 미나마데 구치니 시나가라 모독시 하지메탄데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카시 소노요니 카메사마노 미나가 모독사레테이르노니 카카와라즈 이스라엘 군대가라와 다레 히토리 타다카오토와 시마센데시타. 왜 그런가요? 나제난데쇼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고학군한테 오스레테 있다카라는데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데 와타시타치가 시테오크베키 고토가 아리마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싸움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래 카메사마노 타미노 타타카이니와 카나라즈 카메사마가 가이뉴시테 오라레루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블레셋과 이게 블레셋과 이 싸움이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페리시테진과의 타타카이가 예상했던것보다 나아가비테이키마시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의 식량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식량이 점점 뭐 찌키테 있다는데스네. 그때 이세가 자기의 세 아들이 그 참전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막내 다윗을 보내게 되죠. 거기에 에사이가 자신의 모스코 3인가 타타카이에 데테이르 소노 센조니 세코데아르 다비데오 오크르코토니나리마스. 그 형들 식량을 그 운반하는 그 역할을 다윗이 맡게 됐던 것이었어요. 아니다치노 식량을 하코부 소노 역할을 다비데니 맡아세타노데시타.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사니 고레가 카메사마가 この 타타카이에 가이뉴시테 오라레루 という 証拠なのです. 그 본문의 23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전과 같은 말을 조롱하는 말을 함에 다윗이 듣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비데가 아니다치도 話していると, 저도 その時 가데의 페리시테진데 その名を 골리앗という 대표 전사가 페리스테진의 진지から 登ってきて いつもと同じ文句を 繰り返した. 다윗은 それを 聞いた. 하나님이 딱 그 시간에 다윗을 보내서 카메사마가 ちょうど その時間に 다윗을 送って 下さり.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망령되어하는 그 말을 그 다윗이 보게 하고 듣게 했던 것입니다. 그 골리앗의 口から 出てくる 모독する 言葉を 다윗에게 見させ 聞かせたのでした.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そこでダビデがどういう反応を示したか、これが重要なんですね。그것이26절에이할례받지않은블레셋사람이누구기에살아계시는하나님의군대를하나님의군대를모욕하느냐라고말을했죠今日の本文の26節です。この割礼を受けていないペリシテ人は何者ですか？生ける神の人をなぶるとは。그러니까하나님과하나님의군대를모욕하는것을보고다윗이안에서분노가거룩한분노가일어났던것이었습니다神様と神様の軍隊を部族神様の軍隊が部族を受けていることを聞いてダビデはもう心から聖なる怒りが込み上がってきたんですね여러분그렇습니다皆さんそうなんです화는이럴때내야하는것입니다怒りというのはこういう時にまさにこういう時に出すものなんです자기마음에안든다고화를내거나気に入らないからといって怒ったり자기자존심건드렸다고화를내는게아닌것입니다自分のプライドに傷つけたからといって怒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하나님과하나님백성들이모욕당했을때그때화를내는것이성경적인것입니다神様と神様の民たちに対して汚すような言葉を言われた時に怒りを出すことが聖書的なことなんです똑같은상황에서이스라엘의그군대들은그다윗그골사셋골리앗의소리를듣고두려움에눌렸지요同じ状況の中でイスラエルの軍隊はゴリアテの声を聞いて恐れにとらわれてしまいました아니나아가서그마음에있는믿음도놓쳐버리고말았습니다さらにその心にある信仰さえもなくしてしまったんです그러나다윗은두려움에이렇게눌리는것이아니라오히려화를냈던거죠しかしダビデは恐れにとらわれるのではなくむしろ強い怒りを出しました그래서믿음을강하게하고오히려골리앗을향한그전의를막일으킵니다そしてむしろ信仰を強めてゴリアテに向かって戦う気を起こしたんです여기서우리가잠깐이두려움에대해서좀그알기를원합니다그래서ここでその恐れ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이두려움이라는것은성경을보면맨처음나온것이창세기에나오죠この恐れという単語が最初聖書に出てきたところが創世記なんですね그창세기에아담과하와가범죄한후에이두려움이라는단어가나옵니다아담과에바가죄를犯した後にこの恐れという単語が登場し始めます창세기3장10절이죠創世記3章10節です내가벗었으므로두려워하여숨었나이다私は裸なので恐れて隠れました즉인간의두려움은죄의결과였던것이었습니다つまり人間の恐れというのは罪を犯した結果によるものなんでした그래서두려움에는형벌이있다라고하는것입니다それで恐れには刑罰が伴っていると書いてあるわけです두려움에는온전한하나님의사랑을믿는그러한믿음이없기때문입니다この恐れには完全なる神様の愛を信じる信仰がないからなんです그래서두려워하는자는온전한그하나님의사랑을믿지않는그러한온전한사랑에거하지않는상태에있는것이고요그래서恐れるものは神様の愛にとどまっていない状態であり주님안에서믿음을꽉잡고있지않은상태라할수있습니다주の中で信仰を捉えていない状態だと言えるのです그래서로마서14장23절을보면믿음을따라하지않는것은다죄니라라고하셨습니다なのでローマ人への手紙14章23節を見ますとすべて信仰によらないことは罪で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그러니까이두려움은영적인것입니다ですから皆さんこの恐れというのは霊的なものなんですね그러므로두려움은불신앙이고요ですからこの恐れというのは不信仰なんです죄가운데거하고있는것이고罪の中にとどまることであり형벌이따르는것입니다刑罰が伴うものなんです그래서우리는그러니까주님을신뢰하는믿음에정말굳게서서ですから私たちは神様を信頼する信仰の上に固く立って나를불신앙가운데머무르게하려는이악한두려움을내어쫓아야되는것입니다私を不信仰の中にとどまらせようとするこの悪しき恐れを追い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나를죄가운데형벌가운데에이렇게머무르게하는이두려움에대해서오히려우리가분노를가져야된다는것입니다私をこの刑罰の中に罪の中にとどまらせようとするこの恐れに対してむしろ怒りを出すべきなんです나를약하게하고소심하게하는두려움에대해서우리는맞서싸워야된다는것입니다마다私を弱くさせようとするその恐れに対してむしろ立ち向かうべきであります다윗처럼말입니다다비데のようにですね그래서여러분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한번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皆さん私たちが信仰生活の中でよく見てください. 우리가 막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이 비슷할 때가 그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私たちが恐れる感じる瞬間その状況と神様が私に信仰を求められるその状況が似てる時が非常に多いんです.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주님의 일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행동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恐れを 感じる その時がまさに信仰によって行動する時なのです. 그래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恐れを 抱かせる悪しき霊に 騙されてはいけないのです.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나라바 미나산 와타시니토테 마타 와타시타치니토테 골리앗테와 난데쇼카? 그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와타시오 오소레 사세루 모노와 나니가 아른데스카? 그것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레가 경제적인 것도 かもしれません. 인간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 かもしれません. 그 실패라든가 건강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와 건강에 대해서 오소레, 심파이 かもしれません. 죄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문제 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런 문제들은 しかし私たちをこのように恐れさせる問題は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私たちに勝利を与えるためにそこにあるということを信じましょう.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そうしてこそ私たちが大胆に立ち向かう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까? 여러분, 다윗이가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까? 立ち向かったんですか?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よくご存知の言葉だと思います.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즉 이스라엘의 군대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라 라고 했잖아요. 오마에와 쓰르기도 야리도 나게야리를 못해 와타시니 무카테 크루가 私は お前が 나부터 이스라엘의 선진의 神, 만군의 주의 名によって お前に 立ち向かうのだ. 만군의 여호와 즉 이스라엘의 군대에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라 이렇게 했어요. お前が 부족している 이스라엘의 神, 만군의 주의 名によって お前に 立ち向かうのだ と 言っているのです.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보고서 神様と 神様の 군대를 下げ住んでいる この 골리앗에 向かって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지키겠다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미나를 守る 또 사명감을 持って 골리앗에 立ち向かったのです. 1911년 1월 영국 런던의 시드니 그 스트리트라는 그 거리 일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11년 1월 이글리스의 런던의 시드니 스트리트 주변에 このような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경찰과 그 흉악한 그 무장한 강도들하고 이게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그その時に警察と武装した凶悪な強盗たちとの銃撃戦がありました. 순찰 중이던 경찰들은 무장한 그 강도들하고 막 그 총을 쏘면서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파트롤을 している その警察とその犯人たちはその向かい合わせていたんですね. 근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어디서 한 그 베테랑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 길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소노요나 조경의 나카데 히토리노 유빈야상가 유유토 소노 미츠요 아르이테 크루노 데와 아리마센카. 그러더니 강도들이 있는 바로 옆집에 가서 우편문을 이렇게 눕는 것입니다. 소시테 소노 한닌다치가 이루 소노 도나리노 이에니 유빈부츠 토도케루노 데스. 그런 가운데 총격전이 점점 격렬해져서 그 강도들이 있던 건물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카데 주격기선이 돈도 激しくなり, その犯人たちがいるその建物に火がついてしまいました.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소방차가 갑자기 확게 나타난 거예요. すると今度は消防車たちがもう素早く走ってきたんです. 그러더니 소방대원들이 막 내리더니 우르르 그러더니 그 강도들이 있는 그 건물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消防員たちはもう車にもう降りるやいないやすぐにその建物の中に入ろうとしました. 그러니까 경찰들이 놀라서 불을 끌려가게 하는 그 소방대원 대원들을 가서 이렇게 제지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들은 뭐 비크리스트에 소노 소방대원들을 引き止めたのです. 근데 그의 그 소방 그 대장이 굉장히 막기 완고하고 막무가내인 것입니다. 에, 소노카데 소방대장이 뭐 간토시타 유즈노 키카나이 코토 유노데시타.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것은 우리의 직무입니다. 희어 켜는 것은 우리의 직무입니다. 경찰의 접근 금지 테이프 같은 건 우리 런던 소방관 그 규칙에는 없는 것입니다. 경찰의 타치일이 금지 나도와 우리의 런던 소방대의 규칙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불을 끄어야 됩니다. 우리는 희어 켜지 않으면 안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당시에 그 내무부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ちょうどその現場に出動していたその当時の内部大臣であるウィンストン・チャーチルさんがいました。 그래서 그의 직권 발동을 해서 겨우 그 소방 대원들을 그 달래서 대기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직권의 발동으로써 야또 소방대를 引き止めて 대기させることが 됐다そうです. 네, 이것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사명 그 의식 책임식이 사명의식이 참 특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하면서도 どれほど この使命の意識が 되시다 人たちなんでしょうか? 그래서 이러한 사명 수행의 그 정신이 뭐 해적의 나라 영국을 존경받는 그 신사의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시메의 수익권의 정신이 このように 외족의 국이었던 이글리스를 존경される 신신의 국이니 作ったという 話なんですね.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 블레셋 앞에서 しかし 이스라엘의 군대는 この 페리스테인의 군대의 前で 그것도 골리앗 앞에서 막 두려움에 이미 무너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에それも 골리앗의 前で もう 恐れて 既に もう 崩れていたんです.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이 戦いに 出る ということは もう 死を 각오して 出る ものでは ありませんか? 그런데 상대방을 막 두려워해서 작정선도 아니고 두려워서 숨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싸우나 마나인 것이 아닙니까? しかしもう相手を恐れてもう怖くなって隠れているならばそれは戦いではないんですよね.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それは軍人としての使命を失ったと言えるのです. 그러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恐れにもう囚われているこのイスラエル民たちは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그 모욕당하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막 당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のような状況で神様の皆が侮辱を受け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何もお手上げの状態だったんですね. 자기들의 사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이름을 하나님을 지키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들의 使命は 전능하신 하나님의 민아를 守る 것なのにも 関わらずです.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それは彼らの心がもうすでに 恐れに 囚われていたからでした. 여러분,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사 나라바 今日 우리たちの 使命とは 何でしょうか?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神様が 生きておられることを 表すことです.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神様の 心, 미心と 계획을 成していくことなんです.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계속 믿음의 싸움의 연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たちは 신앙의 戦いの 연속의 中에 いるのです. 싸워야 할 선한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たちには 戦うべき 善なる 신앙의 戦いが 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만약 우리가 이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たちが この 使命と 하나님様の 계획의 ために 戦うべき ことを 戦わずに いるならば 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 극복해야 될 것을 극복하지 않고 두려워서 숨어 있다면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극복스베키 것을 극복せず 하다 어설에 숨어지니 이르나라바 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 바로 영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니 레이테키니 와루이 나마케타 시모베니 나르노데스. 잠언 2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경 26시오 13-14절의 미코토바です. 나마케모노와 미치니 시시가이루 치마타니 시시가이루という 토가 초츠가이によって 마와루요니 나마케모노와 소노 네도코로데 네가이리오스루.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리가 사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아케모노와 뭐 미치니 시시가이루, 미치니 시시가이루 또 이른다 소です.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이쇼가 도이 의미가 わかりませんでした.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인데. 이노레나가데 카미사마가 사토라세테쿠다 사탄데스. 그러니까 무섭다고 무섭겠다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怖い怖いからと言って、もう怖い怖いと言って外に出ようとしないという状況なんですね. 그리고 게으른 자는 또한 자기가 편한 것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また怠け者は自分が楽なことだけを求める. 그래서 항상 편안한 곳에서 맴돌면서 발전이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いつも楽なところにいながら足踏み状態に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워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영적인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私たちはもう怖くてできませんと言い訳をする霊的な怠けた者にならないことを願います. 그러니까 편안한 것만 바라는 영적인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쁜한 것도 막가리 求める 나마케타 모노니와 나라나이 것도 내가います. 다윗은 그러니까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사 다비데와 미치니 시시가 이르 또이때 오소레타리와 시나이 모노데시다. 사자가 있다라고 핑계대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시가 이르 또이때 저노요니 이와케오 쓰루 모노데와 아니마센데시다. 싸워야 할 것과 싸우는 자였다는 거죠. 타타카우 베키 모노토 타타카테 유쿠 모노데시다. 다윗은 편안한 곳에서만 그렇게 맴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비데와 라쿠나토코로바카리 모토메요토 도도마로토 쓰루 모노데와 아니마센데시다. 오히려 극복해야 할 것을 극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로 고쿠쿠 쓰루 베키 모노오 고쿠쿠 시테 유쿠 모노다탄데스. 그럼 여러분 원악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고 싸워야 할 것들 극복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충성된 종으로서 神様の忠実なしもべとして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침노에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のような信仰を持って攻めのもってゆく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忍び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